캐어스토리를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. 네이쌤입니다. 네, 오늘은 남성 케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여성보다 왜 남성 케어가 비싼지 궁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저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남성 손에 따라 좀 달라요. 조금 손이 너무 거칠고 세신 분들도 있고 힘이 너무 세셔서 우리가 니퍼를 할때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. 잡을 때 힘을 너무 주게 돼요. 여성분들은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잡을 때 저도 편하게 잡는데 남성분들은 힘이 너무 세서 제가 힘을 좀 빼달라고 했는데도 네, 뺀 힘도 너무 세서 왼쪽에 정말 많은 힘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왼손도 너무 힘을 줘서 나중에 너무 아프더라고요. 보면 큐티클 면적이죠. 남성분들은 여성에 비해 손톱이 좀 넓어요. 넓기 때문에 큐티클 자를 게 조금 더 많거든요. 저도 손톱이 좀 길고 큰 편인데 확실히 같은 검지를 보면 차이 보이시죠? 지금 여기 남성은 조금 보통이에요. 그렇게 힘이 많은 것도 아니고 큐티클도 많은 게 아니고 네, 딱딱하지도 않고 그래서 작업하기는 괜찮지만 그래도 네, 면적이 좀 넓죠. 확실히 차이가 있죠. 네.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려요.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. 자, 이제 케어를 해볼 건데, 이제 니퍼 하는 방법, 그건 저번 영상에 제가 올린 게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. 네, 남성분들 케어하실 때 손톱 쉐입 잡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. 파일 가는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손톱을 자르실 때 최대한 쉐입을 갈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라운드로 많이 잡으시니까 손톱깎이로 웬만하면 쉐입을 만들어 주세요. 남성분들은 바짝 자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짝 잘라줍니다. 자, 이제 파일로 갈아줄게요. 표면에 샌딩을 약하게 한 번씩 해줄게요. 네, 그 다음에 큐티클 리무버로 큐티클을 불려주고 밀어줄 건데 한 번만 할게 아니라 한두 번, 세번 해주세요. 이렇게 많은. 자, 1차로 해주고, 그 다음 한번 더. 두 번째는 양이 더 많이 나옵니다. 닦아주시고, 닦아주신 다음에
한번더 큐티클 리무버를 묻혀서 좀 불려져서 큐티클 바닥에도 있거든요. 이 큐티클 바닥에 한번더 밀어주는 거예요. 자, 이 부분만 큐티클 바로 밑에 있는 루즈 스킨 밀어주기. 이렇게 제거를 하면 케어할 때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. 전 영상 좀 참고해 주세요. 자, 세번 했는데 확실히 더 많이 나오죠? 많이 불려졌다는 얘기입니다. 자, 투명한 큐티클 자르시면 됩니다. 확실히 남성분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잡고 있는 이쪽이 많이 아플 수 있어요. 힘을 빼달라 해도 기본적인 힘이 있어서 옆에 굳은 살 자른 건 경계선 때문에 여기에 계속 거스러미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좀 갈아볼게요. 손톱 안에 거스러미도 좀 제거를 해볼게요.
네, 이렇게 해서 오일 발라주셔도 되고요. 남성분들은 영양제를 잘 바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. 오일 바르고 살짝 닦아줬습니다. 네, 여러분들, 남성 케어는 이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영상이 조금 도움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